안녕하세요. 헷갈리는 영어 표현 한 입에 명확하게 이야기 한 입에 쏙 스낵 영어 아작 스낵 잉글리시 이번 시간은 take to one's heels라는 표현과 spring to one's feet라는 표현의 의미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take to one's heels와 spring to one's feet는 쌤이 고등학교 때두 표현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이렇게 이상한 영어가 다 있어? 또 뜻을 확인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ake to one's heels는 그르마 날 살려라 하고 아주 열심히 달아난 그런 모습을 표현했고요. Spring to one's feet는 뻘떡 일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두 표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He sprang to his feet and ran outside 했죠. 이 의미는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밖으로 달려 나갔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문장, he took his heels in a contrary direction 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아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ake to one's heels는 그러마 날 살리라고 아주 열심히 달아났다, 도망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치사가 to라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 to가 정반대 의미를 가집니다. 전치사 혼내주기 앰뿍 강의를 보신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치사의 작용과 반작용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치사 to는 그 기본 개념이 이동하여 붙는 개념이라 했죠. 대표 개념이. 그래서 어디에 가서 to, 턱, 척, 딱 이게 전치사 to의 어감이자 대표 개념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어디에서 딱 붙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붙는다라는 그 현상 속에는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반작용적인 현상이 숨어 있는데 어떤 현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 이동하여 붙는다. 옛날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그냥 히딩크에 달려가가지고는 안깁니다. 점프 투 히딩크인데 그때 달려가서 안기는 힘만큼 박지성 선수를 받아들이는 히딩크 몸이 뒤로 휘청 밀렸죠. 즉, 이동하여 붙는 만큼 그 속에는 밀치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2의 개념을 일단 딱 정리를 하고 Spring to one's feet와 Take to one's heels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치사 2는 이동하여 붙는 개념과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강하게 좀 밀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man took to his heels and did not stop until he had crossed the three rivers. 이랬습니다. 그 남자는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갔으는 그리고 not until 구문이죠. 그가 강을 세 개를 건널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마 날 살리라고 아주 열심히 도망쳐서 강을 세 개나 건너고 난 뒤에야 겨우 멈췄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heels 대신에 feet도 역시 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 뒤꿈치와 발 자체가 뭐 거의 같은 개념일 테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The man heard my approach and quickly took his feet 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자 재빠르게 그러마 날 살리라고 후다닥 달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보면 이제 heels는 복수형 의미가 붙고 feet는 foot의 복수형이기 때문에요. Take to one's heels나 take to his feet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거는 앞에 본 spring to one's feet나 spring to one's heels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이 take to drink 했을 때이 to가 강하게 가서 붙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take는 우리 또 기본 의미가 한자로 하면은 뭘 취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took을 씁니다. take를. take an action 하면 행동을 취하다. take rest 하면은 휴식을 취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ake는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때 to는 그 행위가 어떤 대상에 가서 딱 붙는, 집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take to drink 하면은 술독에 빠졌다. 술을 아주 즐겨 마신다. 우리 흔히 자주 보는 표현이 뭐가 있죠? Take to opium 하면은 아편에 중독되었다. Take to drug 하면은 그는 약물에 중독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the man took to drink, to try to forget it. 그 남자는 그것을 잊으려고 술독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 이제 전치사 2가
가스 이동해서 강하게 붙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pay attention to나 밑에 나오는 stick to, 나의 진사 to와 같은 to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pay attention to, attend to와 같이 어디에 집중하다 이렇게 할때 집중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를 어떤 대상에 딱 붙여놓고 그 대상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의미죠. 그리고 the pastor stuck to his fingers stick to는 말 그대로 stick 그리고 cling, adhere, attach 이 동사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디에 가서 딱 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뭔가 붙어가지고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천왕이라 그러죠. stick to, cling to, adhere to, attach to 전부 다 진사 to가 이동하여 붙는, 부착, 밀착, 집착의 진사 to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take to one's heels는 진사 to가 밀착, 부착에 의해서 자신의 발 뒤꿈치에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즉 달아날 때는 자기 발 뒤꿈치나 자기 발밖에 생각되는 게 없겠죠. 바로 그러한 어떤 심리 상태, 즉 집중하고 집착하고 밀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니사2가 표현해가지고 take to one's heels나 take to one's feet는 열심히 그러마 하나 살려라 하고 달아나는 모습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의미를 보겠습니다. 반대 전사투를 보면 Tom sprang to his feet when he heard the sound. 탐은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뻘떡 일어섰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jumped to his feet도 나오죠. 그리고 또 jumped to one's heels도 나오죠. feet와 heels가 서로 혼용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은 앞에 take to one's heels 설명할 때 했고요. 그럼 이제 spring to his feet가 왜 벌떡 일어서다라는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이 spring은 말 그대로 spring이 튀어오르듯이 탄력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점퍼도 마찬가지죠. spring은 뭔가 기계인 spring에 비유했고 점퍼는 말 그대로 동물적인 어떤 그 점프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to가 이제 가서 붙는 그 힘만큼 반대로 밀치는 반작용적 의미의 전치사 to다. 따라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데 그 튀어오르는 모습이 발에다가 트위스핏 발에다가 강하게 반동을 줘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란 걸알수 있겠죠? 발을 밀쳐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요. 혹은 발 뒤꿈치를 밀쳐가지고 올라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뭐 해석을 해보면은 Duke jumped to his feet and trotted a few feet away 했습니다. 듀크는 뻘떡 일어서더니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Jane jumped to her heels and quickly walked to the main entrance 했습니다. Jane은 벌떡 일어서더니 빠르게 현관으로 정문으로 걸어갔다 이래 되고 이때 이제 진사 2가 밀치는 2다라는 것을 밑에 두 개의 예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other objected to her marriage 했죠. 뭔가 반대하다라는 것은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그 대상을 밀치는 거죠. 밑에 be opposed to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Mother object to our marriage 했을 때 어머니가 그녀의 결혼을 반대했다. They are opposed to our plan. 그들은 우리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밀친다라는 의미인데요. 같은 맥락이 이제 hatred to 혹은 dislike to 뭔가 경멸, 정오, 실정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갖다 심리적으로 밀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항도 마찬가지 밀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resistance to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전치사 2에 뭐 보다 자세하고 작용 반작용적인 의미와 아주 다양한 사전적으로 분류된 그 수십 개의 의미에 관해서는 전치사 원내적 앰플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전치사 2의 작용 반작용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즉 작용 개념인 이동하여 붙는 개념과 그 반작용 개념인 이동하여 붙는 만큼의 밀치는 개념을 가지는 전치사 2를 베이스로 해서 take to one's heels는 붙는 개념에서 열심히 달아나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spring to one's feet는 그 반작용적인 의미로 벌떡 일어서다 이런 의미라는 알아봤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